자, 마지막으로 신강선 매니저의 필살기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콜드체인 플랫폼입니다. 아직 안 끝났죠. 예. 왜 같이 다 1등까지 포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. 아직 뭐 남았습니다. 목요일로 남았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저는 급등주로 가겠습니다. 예. 두 개의 종목 갖고 왔고요. 첫 번째 종목은 앞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이 가능한 종목이다. 투비소프트고요. 투비소프트. 예, 콜드체인 플랫폼.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보면은 비대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종목은 이제 빠르게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. 예. 일단 이 종목 같은 게 시초가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. 사실 뭐 주가 자체가 뭐 바닥권에서 위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도 사실 부담 없는 자리다. 그리고 백신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이 콜드체인 쪽은 이제 부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3차 상승 파동이 좀 남아 있다라고 판단돼서요. 시초가로 매수하고요. 목표가는 3,5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가는 2,300원 선 제시해 드리면서 요거는 이제 이번 주 내로 한번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요.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요하는 예. 종목이기 때문에 투비소프트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사업 네. 내용은 아까 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투비소프트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.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도록 하고 목표가는 3,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,3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.